50m, 70m? 뭐 뽑는 거 아니지? 바닷가에 있는 신사로 이렇게도 안 나오는 곳이긴 한데 여기가 바로 이키섬입니다. 오늘도 일어났습니다. 지금이 6시 52분. 환기를 좀 해주고 날씨가 조금 흐리네요. 일본 약간 가정식 느낌인데 밥은 되게 맛있었어요. 단데 달아도 뭐 느끼하다거나 너무 그런 느낌은 아니었고, 아 나가서 산책을 좀 해볼까 했는데 밖에 비가 와가지고 바로 렌트카를 받으러 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렌트카를 빌리러 나왔는데 비는 조금 덜, 거의 안 오는 것 같긴 해. 제가 지금 시간을 체크해가지고 8시 30분인 줄 알았는데 8시여가지고 빨리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제 발이 되어줄 혼다 경차 렌트카입니다. 여기가 자동문이더라고요. 레이랑 좀 비슷한 느낌인데 뒤에 좌석도 엄청 넓고요. 그리고 특히 헷갈렸던 거는 오른쪽이 깜빡이, 왼쪽이 와이퍼 관련이거든요. 계속 깜빡이 넣으려고 여기를 계속 건드렸거든요. 내비는 일본어라고 해서 죄송하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비는 뭐 어차피 딱히 쓸 일 없고 지금 여기다 거치대를 제가 거치를 했어요. 다행인 거는 여기 차들이 그렇게 또 빠르게 다니지 않더라고요. 어려움은 많이 없을 것 같긴 한데 제가 헷갈리지만 않는 거, 이게 아마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이제 지도를 좀 보고 정리를 한 다음에 첫 여행지로 이동 한번 해보겠습니다. 렌트카로 떠나는 이키 여행은 오니노 아시아토를 시작으로 이키의 유명한 곳 전체를 둘러보는 일정으로 여행할 예정입니다. 여기가 오니노 아시토라고 해서 악마의 발자국 갈 수 있는 거겠죠? 차량이 못 들어가고 그냥 사람은 이렇게 지나갈 수 있나 봐요. 네. 와, 광활한 약간 동산 같은 느낌이네요. 아 좋다. 바람 쐬고 흐린 게 오히려 햇빛이 별로 없어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뒤에 보면 이렇게 있고 오니노 아시아토 도깨비 발자국 한국어 이렇게 설명도 다 있어요. 여긴 것 같네요. 저걸 보러. 오 여기구나. 우와, 어제 타츠노 섬에서 봤던 그런 좀 절벽 같은 느낌이야. 이 발자국이 도깨비의 어떤 발을 자국을 닮았다 해서 그렇게 붙여진 것 같습니다. 가까이서 볼까요? 가볍게 트레킹하고 다음 여행지로 가볼게요. 지나가다가 파킹 앤 포토존이라고 해서 제가 내렸는데 와, 이게 포토존인지 알겠다. 진짜 약간 야생의 느낌이에요. 진짜 멋있네요. 여기는 사루이와 바위라고 해서 이키섬이 원숭이 바위로 유명한 곳인데 어저께 숙소 근처에도 원숭이 바위 모양의 전등들이 길가에 다 있었어요. 바닷가로등처럼 다 있었는데 그 원숭이 바위가 바로 여기입니다. 진짜 원숭이같이 생겼어요. 원숭이가 뭔가 앞을 보고 있는 모습. 와, 그 높이는 진짜 한 50m, 70m? 뭐 엄청 높아 보이거든요. 여기가 어찌 보면 이키섬에서 또 가장 유명한 곳 중 하나고요. 원숭이 옆모습 반 바위 뒤로 이렇게 바다가 흔히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원숭이 모양 바위 뒤로 모습을 찍고 주변 혹시 돌아볼 때 있으면 돌아보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대우림 느낌도 있고 이게 나무들이 다 높지 않은데 엄청 일렬로 딱 각 잡혀서 나무들이 다 있어요. 이렇게 가면 또 이렇게 길이 있고 벤치가 있어요. 아까 같은 그 동산 느낌인데 아 이게 자연에서 하나도 손이 안 탄 느낌이에요. 진짜 완전 자연스러운, 딱 거기서 봤을 때만 원숭이 모양이네요. 조금 앞에서 보면 약간 얼굴이 틀어진 느낌?
와, 바위 진짜 크다. 와, 진짜 웅장한데? 제가 주차했던 곳으로부터 이렇게 자연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일도 견학 온 것 같아요. 선생님하고. 그래서 기념사진도 찍고 놀고 그렇게 가시는 것 같아요. 사루야 바위에서 다음 여행지로 가는 길목에는 타츠노시마를 방문할 수 있는 카츠모토 마을도 있는데요. 이건 어제 제가 다녀와서 다음 여행지로 이동을 바로 했습니다. 가는 길에 마을이 커서 세웠어요. 바람 쐬러 그냥 약간 또 들렸습니다. 여기가 어저께 타츠노시마를 탔던 그 카츠모토 지역 바로 옆이거든요. 따스 바람도 쐴 겸 이렇게 왔습니다.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농촌과 어촌이 혼재해 있는 그런 길들을 계속 지나면서 오르락 내리락 산길로 왔거든요. 바다 근처로도 지나가고 하는데 눈치 보는 맛에 지금 운전을 하고 있어요. 저는 입장만 하는 것으로 끊어가지고 아주 시간이 좀 안 맞아서 입장만 하고 그래서 한 바퀴 쭉 둘러보고 구경하고. 아, 저기 돌고래 있다. 네, 돌고래 그냥 훈련하는 것 같은데. 오, 잘 먹네 돌고래. 하고 한 컷. 여기 저기만 돌고래가 있는 게 아니라 저쪽에도 다 돌고래가 있어요. 이? 너무 가까이 오는 거 아니야? 나 없는데. 못 뽑는 거 아니지? 와, 숨 진짜 크게 쉬네. 와, 귀여워. 물 나오네. 숨 쉴 때마다. 신기하다. 진짜 따로 오나? 우와. 여기 진짜 따로 오네. 신기하다. 이. 와, 돌고래 그래도 가까이서 봤다. 돌고래 동상도 이렇게 있습니다. 확실히 하늘이 이쁘니까. 와, 진짜 성취가 더 이뻐 보인다. 돌고래 파크 구경을 다 하고 이제 또 다른 지역으로 또 이동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아, 여기는 온다케 신사라는 곳입니다. 버스나 대중교통으로 좀 오기 힘든 곳이고 저기 아래로부터 산길로 쭉 올라왔어요. 무조건 이제 웬만하면 렌트로만 거의 올 수 있는 느낌이었어요. 보면 안내 편집만 있고 원숭이 상들이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원숭이 상 있는 이 비석을 지나게 되면은 이렇게 신사의 토리가 보입니다. 왜 꿀벌들이 왜 이렇게 많냐. 여기서 보는 뷰가 엄청 좋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오미야 카페 트레킹 코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소원 비는 곳이고요. 여기 신사로도 가는 곳입니다. 원숭이 상들이 엄청 많아요. 옛날부터 다 원숭이들이 뭐 여기를 좀 지키는 그런 거 같나 봐요. 다 원숭이네. 좀 무섭네. 다 원숭이니까. 아, 그래. 아까 소도, 여기 소도 있는데, 아까 제가 지나가다가 소 농장도 봤었어요. 확실히 숲 냄새가 엄청 좋긴 좋아요. 사람들이 이게. 사케를 좀 사서 준 것 같은데. 야자야자. 아무튼 여기가 전망대거든요.
입구가 막히지 않아서 뭐 올라갔다 와보겠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키섬입니다. 자연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섬. 여기가 막 야자수가 막 많거나 이런 느낌보다는 연두색 나무들이 엄청 일정하게 좀 낮게 이렇게 나무가 자라져 있어가지고 웅장한 느낌보다는 아기자기한 느낌을 좀 많이 주기도 하고요. 완전 이렇게만 보면 산에 왔나 싶긴 한데 와 여기 보면 전부 다 산입니다. 산. 여기서 북쪽이 이쪽이네. 어? 여기 있어요. 부산 지명이 있네요. 여기 대마도가 있고 부산 방향으로 또 지명이 적혀져 있어요. 이쪽이 부산 방향입니다. 이동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다음 여행지로 여정을 떠납니다. 지금 도착한 곳은 이곳은 쇼니 공원이라는 곳입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여기 쇼니 신산 캠핑장 여기고요. 여기가 이제 아시베 항구.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내렸죠. 아시베 항구였고 고노우라가 아마 이쪽일 텐데 열심히 달려가지고 아 여기 오니의 발자국 지나서 이 원숭이 석상 그리고 어제는 여기 타츠노시마 제가 어제 갔었고 여기 돌고래 최대한 유명한 데 다 가고 있어요. 여기가 온다케 신사 제가 또 갔었던 곳이고 지금 여기 내려서 지금 쇼니공원까지 이렇게 지금 계속 이동 중에 있습니다. 저기 멀리 보이는 저기는 류다신 신사라고 해서 바닷가에 있는 신사로 이곳에서는 좀 독특한 그런 곳입니다. 여기도 한적하고 바다인 곳이 거의 자연을 느끼기엔 최고네요. 네, 현재 위치가 있고 트레킹 코스를 해서 쭉 돌아볼 수 있는 코스인 것 같아요. 저 길로 해가지고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아까부터 이렇게 꿀벌들이 많냐. 와, 동상 위에 독수리인지 맨지 아무튼 이 녀석 엄청 멋있게 있네. 안내판은 없는데 여기도 바다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전망대 같습니다. 전망대가 올라오면 열었습니다. 어 근데 저기는 부두가 끊겨 있는데 절로 어떻게 지나가지? 아까 앉아있던 매가 저렇게 쭉 가네요. 아까 지나가는 길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계단으로 가면은 아래쪽 쇼닝공원 캠핑장 쪽 그리고 류다이신 신사를 갈 수가 있어요. 요즘 사람이 별로 없네. 저 텐트에 한 분 주무시고 계시네. 보이는 대로 쭉쭉쭉 내려가려고 하는데 길었으면 또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어? 아 갈 수 있구나. 길이 있습니다. 저기 해안신사 류다이신사입니다. 다행히 이렇게 나무 계단이라도 돼 있네. 오 느낌 있다잉. 전 신사 쪽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오 길. 오 길 빡센데. 이렇게 가야 돼? 그 남자 어깨 정도 넓이 길이에요. 신기하다잉. 신사 위로 올라옵니다. 바닷가 돌섬이 있는 신사예요. 바다에 있는 신사, 류다이 신사입니다. 경치도 너무 좋고 바닷바람 솔솔 불고 바다에 덩그라니 하나 있는 이 신사 너무 감성적이네. 트레킹하고 산책하는 기분으로 찾아왔다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여기는 무덤인가봐요. 어? 잘못 들어왔다. 헛. 저 길을 잘못 들어가지고 발 잘못 디디면 이렇게 되네요. 류다이 신사를 지나서 바로 또 다른 곳으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제가 찾아온 곳은 전안에 대한 미령비가 있는 곳입니다. 지도에도 안 나와 있고 검색해도 안 나오는 곳이긴 한데 우리나라 분들께서 예전에 여기 이키섬 오셔가지고 명칭은 정확하진 않지만 지도 위치를 남겨놓으신 분들이 있었어요.
보니까 여기도 좀 정확하진 않지만 비가 하나 보여가지고 아마 저기가 아닐까 생각하고 지금 가보고 있는 중입니다. 길이 거의 없어요. 돌길이고 아, 저기가 맞는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걸어가 보고 있습니다. 왔다. 여기네요. 대한민국인 미령비라고 되어 있는 이키섬에서 우리나라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 제가 글을 잠깐 읽어 왔었는데요. 1945년 10월 달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배를 타고 오다가 160명 정도가 태풍으로 바다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의 그 영혼을 좀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위령비를 세웠다고 합니다. 제가 검색하면서도 꼭 와보고 싶었던 곳인데 어렵게 찾아서 왔습니다. 주변 여기 오는 길도 완전 그냥 일반 돌자갈 길로 와야 되고요. 여기는 아시베초라는 지역에 있고요. 아시베항 근처에 있습니다. 뭔가 이렇게 조화를 놔두고 가신 것 같은데 어떤 누군가가 물도 이렇게 놔두고 가셨고 이 조화는 빠진 것 같아서 다시 꽂아 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하라우게 지정 무사리 있다는 곳입니다. 아, 여기도 이키 섬의 주요 이제 구경거리 중 하나인데 미끄러우니까 조심하라고 한글말로 돼 있네요. 여기에 하리호게 지장 무살 6개 모양입니다. 가까이서 봐도 되나? 지장 무살링하고 한 컷 찍고 또 이동해 보겠습니다. 부지런히 돌아다닌 만큼 남은 시간 동안 이키네의 새로운 여행지를 향해 달려갑니다.